아,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 이거 미치겠네. 예, 어머니, 뭐 사러 왔어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뭐 혼자 다 살고 하는 거지. 친구야, 예? 일로 와봐. 악수하자. 괜찮아, 잘 편하게. 아유, 잘했어, 잘했어. 우리 가게 죽이는 돈 진짜 많거든. 필사 이게 바로 보여줄게.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아니, 저건 얼마예요? 보셨구나? 눈썰미 좋다. 자, 이 난방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 저 금괴래끼요. 금괴래끼구나. 뭐? 금괴래끼요. 뭔 개소리야? 금괴래끼요. 뭔 개소리야? 금괴래끼가 어딨어? 아니, 저기 있잖아요. 금괴래끼 양념강정. 네, 안녕하세요. 골프학 여러분. 호토파이어.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콘텐츠가 뭐냐면, 앞서 마마보이 4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머리가 굉장히 록 같네. 자, 오늘 해볼 콘텐츠는 금괴를 잡아서 금괴 양념 강정을 한번 만들어보자. 맨날 금괴를 잡아가지고 튀겨 먹거나 된장국에 먹거나 뭐 어떻게 먹었는데, 양념 치킨처럼 이 소스를 만들어서 양념을 부치나 먹으면 굉장히 맛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맛있는 거 좀 해보려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로 금괴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오, 아, 이 아저씨 말 이렇게 못 알아듣시네. 금괴 양념 강정이라고 리발레까? 자, 여러분, 꽁치를 넣고 라사 사무라이, 라사 사무라이. 자, 그리고 양파망 안에 쳐넣어. 너도 쳐넣어. 너도 쳐넣어. 여기를 또 케이블 타이로 라사 사무라이. 자, 이제 이거를 나시대와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로 가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만에 롯나게 잔잔한 파도입니까? 자, 이런 파도로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아주 감미로운 노래 한 곡 뽑아야 됩니다. 작년에 왔던, 죄송합니다. 자, 바로 던져볼게요. 스윙. 자, 그리고 롯나 대기. 자, 여러분, 이제 걷어보도록 할 건데, 꿀팁이 뭐냐면 개가 이제 그물에 왔을 때 그 그물을 빨리 땡겨야 개들이 잡고 들 가기 때문에 빠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롯나게 빠르게 한번 건져보도록 할게요. 느리게 해도 상관없겠다. 다시 던질게요. 리발.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전신 갑옷 입고 들어갈게요. 요나 갑바 입어서 너네 금 개래끼들 다 롯됐어. 자, 여러분, 이제 이 낚시줄을 따라서 가볼게요. 어디니 미끼 이 새끼야? 저기 있다. 아직 금 개래끼들이 안 나타났구만. 한번 여기서 한번 지켜볼게요. 제가 한 10분 서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언젠가 애새끼들 먹으러 오겠지? 여기 앞에 5분 동안 서 있었거든요. 이건 뭐 모아이 석상도 아니고 지금 좀 춥네. 금개들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쉽게 나타날 듯 안 나타나는 레끼들이라서. 자, 여러분, 금개 씨 말랐나요? 제가 봤을 때 문제는 포인트 문제 같습니다.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저거 조개 같은데, 그죠? 조개 맞죠? 제가 리프팅으로 육지까지 끌어낼게요. 손 담그면 옷 다 젖어. 지금 물 빠졌을 때 지금이다. 옷 젖었다 리발. 근데 조개 득템. 조개가 나올 시즌입니다. 이렇게 일단 필요 없으니까 조개 물 수제비. 세 번 튕겼네 리발. 실력 늘었다. 자, 여러분, 고장 바로 옆으로 이동하긴 한데 진짜 많이 다릅니다. 고장 옆이 아니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100% 잡힌다고 말씀 못 드려요 리발. 자, 여러분, 좀 이상한 레끼가 나타났어요. 저기 저 보세요. 저 뭔 레끼지? 새우처럼 튀네. 약간 행동은 개깡고 레끼 같아요. 저 레끼는 다음에 관찰하고 일단 금 개레끼 기다려볼게요. 자, 여러분, 아마 날이 어두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충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날이 어두워질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대로 두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거 가져가진 않겠지 사람들이? 자, 여러분, 다행히 아직 낚싯대가 아주 잘 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살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바로 그럼 다시 건져볼게요. 어떻게 리바 한 마리도 없니? 아니, 오늘같이 파도도 잔잔한 날 이럴 리가 없는데 지금 롯나 무섭나? 야, 잠깐만, 너 여기서 뭐 하니? 아주 밟힌다. 요가 하니? 꺼져. 아이고, 홉스윙. 지금 바로 건져보도록 할게요. 제발 한 마리만, 제발 리발. 그분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오예, 진짜 큰데? 굉장히 아름다운 크기의 녀석이 잡혔습니다. 바로 빼버릴게요. 풀어줄게. 가만있어, 뽀찌. 드디어 뽀찌레기 잡았습니다. 크기 보시면 제 손바닥만 합니다. 뽀찌레기 바로 키핑. 거기 있어라, 이 레기야. 이렇게 해서 언제 많이 잡습니까? 리발. 근데 해야지. 이번엔 제발 두 마리만. 점점 욕심이 커져. 리바 한 마리만 바랄걸. 자, 여러분, 자리를 살짝 이동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는 길에 네가 왜 거기 있는 것이냐 리발 얘기야. 자, 여러분, 다시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이동 리발. 지금 건졌을 때 딱 두 마리 잡히면은 바로 집으로 가서 이래끼들 도집니다. 제발 리발. 자, 와, 세 마리. 와, 여러분, 지금 다 씨알이 커요. 여기서 잡았어야 되네. 금 개래끼들은요 이렇게 풀어줄 때 가만히 있어. 이거 보세요. 아주 얌전하죠. 뽀찌래끼들아, 기다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캡 새끼야. 근데 사실 집에 갈라 했는데 잘 잡히니까 재밌네. 한번 더 던질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걷어볼게요. 제발 리발. 일단 뭐 한 마리 걸려있어요. 일단 몇 마리야? 야, 또 세 마리. 걸어가지마. 엉켜버리니까 리발 낼게. 와, 여러분, 진짜 씨알 대박이에요. 와, 뭐 하나같이 다 커요. 배 롯나 부르겠다. 자, 여러분, 또 이렇게 세 마리입니다. 자, 여기에 다섯 마리. 그럼 여기다 다 부어버리면 개맛이다, 개맛. 난 개부자다.
다시 여기다 담을게요. 일로 와 이래 이끼야. 일로 와 이래 이끼야. 지금 바로 집으로 가서가지고 강정으로 조져버릴게요. 롯데로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CR 좋은 큰 캐릭이 8마리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야, 제일 큰 놈 2마리로다가 먹어내봤습니다. 진짜 오늘 잡힌 거는 CR이 이때까지 잡았던 거랑은 전부 다 큽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아마 개 뒤질 거야. 바로 이렇게 씻어줄게요. 자, 여기다가 싹 다 부어버려. 완전 개판이에요. 야야야, 가야. 가만있어. 펀치 이래끼들아. 오늘 손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애들이 너무 팔팔하기 때문에 오늘 시카프가 양치를 시켜주다가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 새끼 이거 화내지 마. 자, 제가 손가락을 물려가지고요 로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모래만 제거하고 내일 만들어볼게요. 일단 바로 파이어. 아니 워터야. 우와, 롬나 크다. 저 멀리 꺼져. 조져. 얘는 좀 작은 사이즈예요. 얘 놔줄 걸 그랬다는 쿠라예요. 버려. 다 처먹을 거야 내가. 자, 이래끼들 이제 들어가 버리자. 나 이렇게 싹 다 넣어버려가지고 한 바퀴 돌려서 묶어버려. 자, 여러분 보글보글 거리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세요? 닥쳐 이래끼야. 내가 닥치니까 들리네. 자, 여러분 이렇게들 얼린 이유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바로 뜨거운 거에 조리해버리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들 한번 얼려주고 해동시킨 다음에 조져버리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얼리는 것도 온도랑 상관이 있잖아. 그냥 제가 손질하기 편하게 하려고요. 자, 그리고 이래끼들의 이름을 제가 계속 금개라고 부르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깨 다시 꼭 개래끼들. 이름 롯나길다. 리발 열어 들어가자. 깨 다시 꼭 개래끼들아. 닫아버려. 자, 여러분 내일 해동시키고 롯나게 맛있는 추베르 금개 강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베르 누구도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열어버리자. 와, 이걸 언제 다 먹어? 리발 다나? 이래끼들을 해동시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다가 굉장히 싱싱하게 빠른 시간에 해동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면요, 일단 물을 팔팔 끓여주고 찬물을 담아요. 파이어. 아야야, 워터야.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의 비율을 5:2로 맞춥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 4개를 풀어버립니다. 붓고 대충 온도가 한 40도 정도 된대요. 굵은 소금 2큰술. 롯나 풀어. 2큰술을 뿌린 이유는 뭐냐면요, 바다의 염도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닷물에서 그대로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나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집 앞이 바다인데 그냥 바닷물 퍼서 해동시킬걸 리발. 자, 이제 여기다가 개래끼들 입장. 롯데도 안 들어간다. 지금 이 연기 보이세요? 이게 차가워서 나온 연기인지 뜨거워서 나는 연기인지 모르겠어 리발. 자, 이렇게 하면은 덩어리가 크니까 위쪽이 안 녹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감자탕 수법을 해야죠. 이렇게 감자탕 위에 이렇게 리발. 자,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지금 3분을 넣었거든요. 3분?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분해되고 있어요. 해동법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40도씩 물이면 당연히 해동이 빨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개래끼들이 해동될 동안 튀김 반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롯나 튀김가루 집어넣어. 물 한 컵 조금 안 넣어야지. 뭐야? 먹인 뭐야? 조져. 자, 여러분 이렇게 튀김 반 다 만들었는데 열쇠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소량의 후추 그리고 전부 다 분해가 됐습니다. 다리도 롯나 잘 움직이고 팔딱팔딱. 이렇게들 바로 어떻게 할까요? 와이야, 롯나게 양치. 렛츠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금개 8마리를 아주 깨끗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사이즈가 이 그릇에 딱인데. 야, 잠깐만, 너 다리 들어가자. 내가 민망하자. 리발 낼게. 자, 이제 손질이 다 된 4끼들을 여기에 반씩 다 잘라서 넣어줄 거예요. 금개들은 등껍질이 얇아가지고 굉장히 잘 잘립니다.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뭐야, 내장 바로 나오네. 리발 낼게. 잘리자. 이야, 살 보세요, 살. 내장은 좀 록 같다. 자, 그리고 얘는 집게도 얇아가지고요. 보세요, 집게 누르면은 들어갑니다. 아직 얼어있구나. 자,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 요 4마리는 저희 러머니 드릴게요. 또 챙겨드려야죠. 이런 게 료도. 다시 열어. 근데 나중에 라면으로 환생하자. 리발레끼들아, 들어가. 엘보로 닫아. 버무려. 안 버무려져. 자, 여러분 이제 개를 튀겨줘야 되죠. 캉. 그리고 부탁한디. 와가다가 치고 돼, 레러머. 레러머. 이거는 편집 안 하고 그냥 내보낼게요. 가끔 이렇게 말을 빨리 하려다가요 롯나게 이렇게 절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다르게 다르게. 오늘 개 절었네. 리발 기습으로 언 아주 롯나게 세수 터져버렸어. 안 잡힐 바다다가 씨알이 롯나게 크게 잡혀져버린 금캐래끼들 바로 입장. 달가 상식아, 달가 뽀지. 리발 낼게. 여러분 반반 나눠서 튀겨버릴게요. 소리 보세요, 냄새 보세요, 비주얼 보세요. 롯나게 끝내준다. 첫 번째 래끼들 다 건져버리고 이군 래끼들 바로 입장. 잘 가요. 그래, 턴 오프. 이렇게 한번 튀겼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더 튀겨야 롯나게 바삭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튀김가루만 살짝 묻혀서 한번 더 튀겨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튀겨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 마리만 맛 한번 볼게요. 양념 버무리기 전에 지금 바로 한 입만. 왜냐면 침이 롯나게 나오거든요. 추베르 아주 요래끼가 맛있어. 뜨거. 여러분 이래끼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집게 먹어볼게요.
미쳤다. 와, 집게한 자살이고요. 역시 금괴를 튀겨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왜요? 소리 그냥 그게 안 들려. 집게는 딱딱하네. 잠시만요. 왜? 자 그럼 여러분 이쪽에 살 먹어볼게요. 살. 이거는 아주 롬나 오두방정떨어 보인다. 리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롬나 맛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양념까지 추베럽하면 완전 개꿀인거죠 이거. 자 이제 양념을 버무려볼건데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하게 해야할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간으로 튀기셨을 때 제가 지금 말하는거는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굉장히 꿀팁이거든요. 자 바로 뭐냐면은 짝을 찾아줘야 돼요. 찾았다 뽀찌. 찾았다 상만이. 근데 너 하나 없구나. 아수라 백작이니 버려. 자 여러분 이제 양념 소스를 만들어줄겁니다. 고추장 2큰술, 물엿 5큰술, 케첩 3큰술, 진간장 3큰술, 다진 마늘 5큰술, 루추가루 다 넣을 거야. 한 번 더 부탁한디. 말 좀 빨리 리발레겨. 버여 버여 버여. 자 그러면 이렇게들 한번 쫙 끓여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금 게레끼들 투아 투아 버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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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무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양념 게 참 리발 뭐야 이거. 아니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아주 죄송합니다. 더러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금게 양념 강정이 완성됐습니다. 따라란 이거 보세요. 비주얼 개 녹았죠? 근데 아마 맛은 죽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고 뭔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딱 이렇게 봤을 때 좀 볼품없는데 여기에 견과류 리발렛기야 견과류. 그럼 바로 먹음직스러워지지롱. 자 바로 먹어볼게요. 역시 헌해방에서 여러분 앉아서 먹는 거 아시죠? 사실 요새 앉아서 많이 먹어서 눈매 맞았어요. 어떤 레기를 추베르 해볼까? 야 이거는 그냥 살덩이만 나왔어.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잘 보세요. 바로 추베르 봐. 뭐라니까 이발 이거 뭐가 청량 거야 이발? 와 리즈입니다 여러분. 리즈요 이발. 일단 이 겉에 양념 소스가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으로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껍질이 딱딱하네 리발. 되게 들리시죠 여러분? 아름다운 입 빠사지는 소리. 잠시만요. 생각보다 너무 딱딱해요. 제가 봤을 때 옛날에 먹었던 금게는 이거보다 사이즈 많이 작았거든요. 그래서 아삭아삭 씹혔는 것 같은데 오늘 잡힌 애기들은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약간 갑장도 두꺼워지긴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제대로 잘 튀겼는데 이게 왜 오늘은 왜 이렇게 딱딱한 것이야? 왜 리발 딱딱한 것이야? 나는 너를 추베르 팔 것이야. 아까 그랬기가 좀 잘못됐다. 여러분 이거는 뭐 맛 설명 드릴 게 없습니다. 되게 말랑말랑한 치킨 맛이에요. 진짜 치킨 버거운가요? 치킨이랑 이거랑 뭐 먹으려면 전 당연히 치킨. 금게 잡기 정말 쉽잖아요. 금게를 잡으셔서 이런 거 오셨을 때 금게를 튀겨서 그냥 휘양지 느낌의 별미로다 그냥 먹으면 롯나 맛있어요. 요렇게 추베르. 죄송합니다. 또 이러네 리발레끼. 와 이건 진짜 별미다. 이 끝쪽을 안 먹는 거냐? 여기가 롯나 따닥해. 요버려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롯나게 맛있는 금게 양념 강정을 추베르 해봤습니다. 만드는 시간 잡는 시간 롯나 긴데 먹는 시간 항상 롯나게 짧은 게 좀 아쉬워요. 자 여러분 요즘들은 개 컨텐츠를 좀 많이 해야죠. 나중에는 개 컨텐츠 말고 다른 컨텐츠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아 롯나게 덥네 리발. 찹찹찹찹찹.